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보기. 네, 최근에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제일 먼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장주 7, 가치주 3, 뭐 이런 전략, 선진국 7, 신흥국 3, 자, 이런 전략을 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가치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 PBR이 낮은 경기 민감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성장주. 근데 성장주를 하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맞죠.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세 개 대표적인 업종을 다 더하면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여기랑 매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재와 소비재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바로 가치주 또는 경기 민감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약 30에서 40%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 7대 3 전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분산을 해보면 반도체를 25에서 30,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를 15에서 20, 산업재를 15에서 20, 소비재를 15에서 20, 그 안에서 필수 소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임의 소비재를 좀 작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성장과 가치 러셀 1000 ETF 두 개 정도를 사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오늘 짚어볼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 FNGO라는 ETF가 있습니다. 두 배짜리 레버리지. 예. 이 종목을 더해서 투자를 하시면 사실 요 세 개만 들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개 업종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성장 대표적인 기술주인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이 높아져서 급상승, 바닥이 높아져서 상승, 최근에 조정이 있었고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이 나스닥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이 높아졌고 급상승, 바닥이 높아졌고 상승,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대표 성장 지수들 ETF들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을 대표를 하죠. 아까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쌍바닥 치고 올라가고, 네, 쌍바닥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근데 볼린저 밴드 찍고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짚어드렸고 지금 현재는 슈퍼사이클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펀드멘탈을 들여다봐야 되고 얼마나 지금 딥 시클컬에서 좀 안정적인 시클컬로 변해가는지 그러니까 항상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업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ICLN이라는 ETF가 있어요. 자, 사실 ICLN은 최근에 조정폭이 좀 커요. 그죠? 34에서 거의 20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죠. 그죠?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보시면은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얼마입니까? 10인 거죠, 10. 10이 34까지 갔으니까 3.4배가 늘었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세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과거에도 항상 이런 변동성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태양광이나 또 풍력 그 이외에도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화석 원료를 쓰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유의 에너지들이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들고 가는 전략이 적절하고요. 지금 차트가 좀 헷갈릴 수 있으시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텍은 우리가 연간 단위로 연 몇 프로? 15%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항상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확 들어오면 쉬어야죠. 또 수익률이 확 들어오면 쉬어야죠. 그리고 또 수익률이 확 들어올 겁니다. 연간 15% 정도를 감안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비중도 15에서 2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성장주들을 봤죠. 성장 업종을 봤습니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가치주, 경기 민감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고 얘기했죠?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산업재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아직까지 원자재 가격이 뭐 피크를 치고 폭락을 할 거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피크를 치고 좀 쉬고 좀 한참 있다가 또다시 상승하고 또 쉬고 상승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계단식으로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지를 찍었으니까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산업재 업종에 대한 매력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 쉬고 계단식 쉬고 계단식 쉬고 계단식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와 산업재를 각각 15에서 20% 정도를 들고 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산업재가 사실 소비재만큼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재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가 XLP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 기간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15에서 20% 중에서 사실 필수 소비재 비중이 훨씬 더 크게 거의 4분의 3 정도를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를 임의 소비재로 얘기합니다. 자 임의 소비재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재 관련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하자. 그럼 5%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XRY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표적으로 성장주 3개, 그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2개, 이렇게 해서 5개 업종의 대표적인 ETF를 들여다봤다면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기술주 위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ANG, 마가, 대표적인 성장주들 이걸 포함하는 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FANG 3배짜리 이렇게 된 거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3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는 걸 보시면은 자 보세요. 1년 전에 5였어요. 5. 그게 44까지 갑니다. 그죠? 1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네. 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이걸 또 뚫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FANG이나 마가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주식이 계속 중요하다,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자, 2021년에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지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성장주, 그죠? 대표 기술주,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아예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ETF의 상승 여력을 쭉 뽑아 봤었죠? 다시 한번 보면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5G,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IWD, IWF, 그죠? 가치와 성장, 러셀 1000, 그 다음에 산업재, 그죠? 그리고 또 산업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FANG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FANG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전기차 배터리, IT 업종, 그리고 러셀 1000. 자, 이런 순서가 쭉 올라오죠. 자, 역시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주, 경기 민감주 비중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결국 이 대표적인 ETF를 보면서 들여다봐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빵 마가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들을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전에도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대표 13개 종목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퀄컴, AMD,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일즈포스, 준비디오 이렇게 13개입니다. 이 대표적인 가장 큰 종목들 중에서 퀄컴과 AMD는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아까 ETF로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들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 요 세 개를 오늘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상승 여력이 정말 높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13개의 상승 여력은 65%니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2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럼 이건 몇 배입니까? 두 배 반이나 되죠. 그만큼 매력도가 더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생각하시면 우리가 FANG 이 업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업종들과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차트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절상이라는 것은 중국 시장이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괜찮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또 과거에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할 때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때 자,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자,
최근에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죠. 3%를 뚫고 내려온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가 정말 오랫동안 쉬었죠?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천시장도 마찬가지죠. 쉬었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어서 심천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성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있거든요. 사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할 때 글로벌로 봤었을 때 미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찾자면 중국이기 때문에 심천종합지수나 아니면 중국계의 신재생에너지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장주 투자, 가치주 투자, 산업별 비중 이런 것을 짚어봤고 지금 계속해서 대표 기술주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안에서 가장 매력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애플,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빅테크 종목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으로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2021년 1분기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6.8%로 삼성에 이은 2위를 기록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42%를 차지하면서 2위인 삼성의 17.5%를 크게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자사의 제품에 최적화된 자체 칩 생산을 하여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뉴노멀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8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상승했고 컨센서스를 16%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EPS 또한 1.4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 그리고 컨센서스를 41% 이상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특수로 인해 전분기 대비 수익은 모두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42.5%로 9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제품별 매출 실적을 보시면 아이폰이 4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컨센서스 대비 15% 이상 상회했습니다. 아이폰 12 수요가 5G 교체 사이클과 적극적인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했고 아이폰 12 프로 고가 라인이 판매 비중이 저가 라인보다 앞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각 70% 이상 상승했고 컨센서스 대비 30% 이상 상회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 및 홈 엔터테인먼트 트렌드 강화와 자체 칩인 M1 탑재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 부문은 애플워치 수요가 지속 강화하여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에어팟 수요가 저가 경쟁사 제품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상쇄하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매출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26.6%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분기 동안 4천만 명의 신규 유료 구독자가 증가를 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최초로 70%가 넘는 7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표를 보시면 4천만 명의 유료 구독자가 증가한 애플의 서비스가 현재 6.6억 명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2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기존의 50% 후반대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여서 현재 70%가 넘는 70.1%를 기록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품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30% 근처를 웃돌다가 최근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36.1%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TV+, 애플뉴스, 시리 유저,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 서비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계속해서 매출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매출 강화를 위해서 작년 말부터 애플원 번들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패밀리, 그리고 프리미어 서비스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경쟁사인 스포티파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 제거, 추가 콘텐츠 이용, 신규 시리즈 미리 듣기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던스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사는 팬데믹 불확실성으로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과 매출 총이익률은 전분기와 비슷한 41.5에서 42.5%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 부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매출 영향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900억 달러 규모로 전년에 500억 달러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M2칩 관련 내용입니다. M2칩은 M1칩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20% 향상되고 전력 소모량은 40%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올해 7월부터 양산될 계획이어서 하이엔드 PC 시장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애플카 관련 기술이 하나씩 시장에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최근 출시된 에어태그의 초광대역 무선통신 UWB 기술로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생태계 구축이 강화되었고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위치 인식 및 파악, 그리고 데이터 기술력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동사는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과 교신해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BMW 전기차와 합작하여서 BMW iX를 출시할 때 BMW 디지털 키 플러스를 탑재하게 됩니다. BMW 디지털 키 플러스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BMW 전기차와 연동하여서 스마트키처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바로 반독점법 이슈입니다. 현재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곧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에픽게임즈, 매치그룹, 스포티파이와 함께 앱 공정성 연합을 출범하여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팀쿡 CEO는 최근 재판에서 애플은 매주 약 10만 개의 앱을 살펴보고 이 중 4만 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리뷰 과정이 없다면 더 이상 안전이나 보안, 프라이버시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프로덕트가 81% 그리고 서비스가 19%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실적 전망은 2021년, 2020년 대비 29%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2022년에는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컨센서스 ROE 56.5%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20%를 적용시 9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빅테크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인터넷 미디어 대기업인 구글을 완전 소유의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서 글로벌 시청 5위의 기업입니다. 구글이 본 회사의 매출의 99%를 담당하고 1%의 매출을 담당하는 신사업부는 건강, 빠른 가정용 인터넷 접속, 자율주행차 등의 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의 GOOGL은 의결권이 있으며 클래스 C, GOOG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매출은 55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을 했고 EPS는 26.29달러로 전년 대비 166%, 예측치를 66%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은 구글의 광고 매출이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사 매출의 81%는 광고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유튜브 매출은 약 49%,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약 45% 성장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합쳤을 경우 디지털 광고 시장의 3분의 2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디지털 광고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데이터가 계속해서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글로벌 디지털 광고는 전체 미디어 광고 시장의 68%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은 관련하여서 75% 이상 차지하는 모습으로써 계속해서 디지털 광고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 증가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광고는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전체 리테일 매출 중 이커머스 매출은 13.6%에 불과했으나 이는 2024년에 21.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바로 구글이고 2위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넷플릭스보다 많은 OTT 시청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매출은 20에서 30% 정도로 매년 성장할 전망이고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바로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는 글로벌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글 클라우드는 적자폭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적자는 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2021년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은 70억 달러 규모로 2019년 130억 달러, 그리고 2020년 100억 달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용과 매출 증가 추세를 고려시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잠재력 있는 신사업에 투자하는 동사의 모습입니다. 현재 동사는 10개 이상 사업에 매출의 15%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생명공학 연구기업인 칼리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웨이모는 전체 신사업 투자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무형자산 자본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구글이 93%,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7%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 그리고 2022년에도 1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벳은 컨센서스 ROE 25.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시 66.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글로벌 SNS 1위 기업인 페이스북입니다. 2021년 1월 월간 활성자 수 기준 글로벌 탑5 SNS 플랫폼 중 1위 페이스북, 3위 왓츠앱, 4위 페이스북 메신저, 5위 인스타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가상 증강현실 기술력에 있어 글로벌 1위 헤드셋 기업인 오큘러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26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상을 했고 EPS는 3.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컨센서스 대비 39% 상승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으로 시간에 6.2%를 상승하는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업 광고 지출 증가로 광고 매출이 45% 이상 증가를 했고 R&D 비중은 매출액 증가보다 적은 29.4%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일평균 사용자는 18.8억 명으로 전년 대비 8% 상승을 했고 월간 활성자 수는 28.5억 명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1년 1분기 13F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으로 빅5 종목 중 페이스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631개의 헤지펀드 중 94개의 이 헤지펀드가 이 탑10 보유 종목으로 이 페이스북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균 보유 지분은 7%로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글로벌 SNS 월평균 사용자 랭킹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그리고 이 왓츠앱,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신성장 사업인 메타버스 관련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2 올인원 VR 헤드셋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를 했고 전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6%를 상승을 하면서 이 고성장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AR 신경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바타 시스템 등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관련 제품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메타버스 시장 점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확장현실 헤드셋 브랜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동사의 오큘러스가 53.5%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그래프를 보시면 가상현실은 2020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약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배 그리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오큘러스의 헤드셋과 더불어 가상현실 커뮤니티인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런칭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페이스북 서비스와는 달리 가상현실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자신만의 탕장물이나 세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경쟁하는 구조로서 가상현실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집을 짓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커머스 산업입니다. 2020년 시작한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샵은 월평균 사용자 2.5억명, 활성자 상점 100만 개 이상을 돌파하면서 순항 중이고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결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왓츠앱 결제를 인도와 브라질에서 출시할 예정으로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동사의 잠재성을 보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 광고 부분이 97%를 차지를 했고 다음 결제 부분이 3%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 2022년에도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컨센서스 ROE 25.5%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 시 현재 60.2%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스크로는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를 둘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 실행 시 이용 기록 추적 여부가 사용자에게 묻는 기능으로서 매출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본격적인 영향은 2021년 2분기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광고 단가 상승 그리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피라이더.